자를 쑥쑥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림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시간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강민정입니다. 자, 오늘 아침장에도 테마가 참 계속 바뀌었습니다. 로봇주 그리고 어제 또 강했던 통신 장비가 계속 랠리를 이어가는 듯 하다가 금세 또 초전도체 관련주와 반도체주들의 대장 자리를 내줬는데요. 이렇게 정신없는 아침장에서도 우리는 미국 시황도 또 함께 체크를 해야 되고요. CPI도 나왔고요. 이 가운데 매매도 해야 되다 보니까 참 바쁘고 정신이 없습니다. 이 시간에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을 보고 있는가 궁금하시다면 머니키워드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핫테마 그리고 히든 종목까지 두 개 손에 쥐어드릴게요. 오늘도 함께하는 이정혁 전문가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가을이라 가을바람 솔솔 불어오니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차트 매니저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요. 바람이 너무너무 선선하죠. 그리고 햇살은 너무 따가운데 여름보다 가을 햇살이 더 따갑다고 합니다. 해서 외출하실 때 선크림 꼭 바르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선크림을 막 머리까지 바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양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오전에 시장 어떠셨어요? 정말 변화무쌍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왜 이렇게 안 가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느긋하셔야 돼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급한 건 내가 급하지 종목은 전혀 급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올라가는 종목들만 보고 있으면 답답해지거든요. 절대로 내동매매, 즉 감으로 매매하는 것들은 자제하시고요. 내가 믿고 있는 종목들 끝까지 믿음을 주시면 좋은 결과 나올 것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준비한 내용들 한번 살펴보면서 공부 시작할 건데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 항상 기초서부터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이죠. 오늘 오전에도 여러분들께 오전에 관련되어 있는 시장에 관련되어 있는 상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해외 증시 상황은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CPI 결과가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되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물가 지표는 무난했다라고 하는 평가에 나스닥은 소폭 상승을 했는데 자, 8월 CPI는 예상 소폭 상회를 했죠. 유가 상승이 그 영향을 좀 준 모습이고요. 그런데 변동성이 강한 그러한 것들을 제외한 근원 CPI 같은 경우에는 하락세를 좀 보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제도 공부를 했죠. 일반적인 CPI에 대해서는 상승이 나오고 근원에 대해서는 하락이 나왔어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어떤 쪽에다가 장단을 맞출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제와 오늘 같은 경우에 시장의 변동성이라든지 굉장히 민감한 흐름들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앞으로 실업률, 고용률, 유가 등 이러한 등락에 의해서 굉장히 큰 변동성이 나타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라고 했어요? 연휴까지는 비중을 조금 축소하셔라. 왜? 이 주식 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라고요? 불확실성이에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비중 관리를 반드시 신경 쓰셔서 매매에 임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국내 증시입니다. 자, 우리 시장 굉장히 어수선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의 하락이 굉장히 깊어지는 듯한 조정의 어떠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오히려 다시 저점 매수를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연휴 전까지는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비중을 좀 줄여가면서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오늘 오전에 제가 방송 나오기 전에 우리 오전에 공략한 종목이 있습니다. 노란톡방에서요. 대기 매수 딱 걸어놓은 거 체결되고 올라갔죠? 그죠? 해서 오늘 몇 프로 수익 내셨습니까? 최소 오전에 장 시작하자마자 10분 안에 3% 이상의 수익은 그냥 걷어가셨을 거예요. 예.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비중 관리를 하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서 1차 들어갈 비중의 50%, 즉 절반만 먼저 들어가고 나머지 어디에다가 대기한다 그랬어요? 시초가에다 대기한다라고 했죠. 두 군데가 다 체결되셨던 분들은 오히려 수익이 더 크실 거고요. 첫 번째만 체결이 되고 나서 상승했을 때 바로 자동 매도 걸어놓으신 분들은 오전에 수익 챙기시고 지금 시장을 바라보고 계실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 비중 관리가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꼭 여러분들 체크하시면서 매매를 진행하시기를 바라요. 자, 오늘 체크 포인트입니다. 바로 로봇 관련주예요. 로봇이에요.
자, 이거 예전에 한 달도 안 됐어요, 여러분. 뉴스들이 이렇게 좋은 뉴스들이 계속 나왔었습니다. 와, 테마는 로봇이다. 이번에는 로봇을 우리가 반드시 담아놔야 된다. 이런 식의 굉장히 좋은 뉴스들이 나왔고 반도체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어때요? 재미있습니까, 지금 반도체 쪽이요? 재미가 없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로봇과 반도체 쪽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관심 깊게 찾아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미 여러분 올라가 있는 종목은요, 매매 안 하셔도 돼요.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올라가서 남들이 지금 현재 주가가 만 원인데 이거 7천 원에 산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왜 만 원을 주고 삽니까? 안 사면 그만 아니에요. 그죠? 종목은 정말 많아요. 안전하고 조금은 느리더라도 정확하게 안전하게 수익을 내주는 종목들, 그러한 종목들을 선별을 해서 매매를 하시는 게 분명하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시겠죠? 네, 해서 오늘 관심 종목 두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이렌텍과 포메탈이 되겠는데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공부가 먼저예요. 매매가 먼저가 아니에요. 초심자분들은 관심 종목에다 넣어놓고 원포인트 해드리는 부분들 딱 공부하시면서 아, 이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잡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종목 이렌텍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공부하고 있는 거 뭐예요? 우리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 김사부님도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막 안내해 드리고 있죠. 우리 수석 전문가들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막 좋은 시황 뉴스 같은 거 계속 올려드리고 있죠. 뭐예요? 이코추매.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다니까요. 요거 네 가지만 공부를 집중적으로 한두 달만이라도 짧게라도 좀 강하게 짧고 굵게 공부 좀 해놓으세요. 분명하게 여러분들 종목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겁니다. 자, 이렌텍이에요. 고점에서 고점을 이어주는 추세를 그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복귀하시면서 고점과 고점을 이어주는 추세를 한번 그어보시면 분명하게 추세에서 저항을 맞거나 추세를 뚫어주는 흐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현재 주가가 고점 대비 지금 현재의 주가가 어느 위치인지를 체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죠. 차트는 어떻게? 길게 보셔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현재 공략하려고 하는 자리가 고점인지 저점인지를 파악하실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뭐예요? 이평선 체크하시라 그랬죠? 이평선, 자, 52주는 몇 년이에요? 1년이죠? 1년이면 며칠 이평선이에요? 그렇죠. 240일 이평선이에요. 그죠? 이러한 것들을 체크를 하면서 아, 240일, 120일, 20일, 그전에 우리 이격 공부한 거 20일선과 60일선, 오케이. 5일선을 보면서 내 이놈 고개를 들거라, 이 자리를 찾아내시는 거죠.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실 수가 있는 자리들이 나온다. 자, 그럼 이렌텍 좀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어제 저녁에 제가 종목을 좀 골라놨었는데 거래량 체크해야 되겠죠, 거래량. 자, 유통주식수 거래량 체크하세요. 유통주식수 거래량 체크하시고, 자, 여기에서 터진 거래량 체크하시고, 그죠? 음봉으로 쭉 빠진 자리에서의 거래량 체크하시고, 가짜 음봉에 속지 말자라고 말씀드렸죠. 가짜 음봉. 예. 네. 그래서 위에서 그냥 내리꽂는 이런 장대 음봉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위험한 장대 음봉과, 아, 요거는 조금 함정이다. 이러한 식의 장대 음봉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렌텍 같은 경우에도 기준 캔들을 잡는다라고 하면 저점 차 잡아가고 있죠. 여기에서 저점 한번 더 짚어줬네요. 그죠? 그러면 얘네들이 아, 끝났다. 그냥 끝났어요, 종목이. 그러면 어떻게 됐어야 돼요? 흘러내렸어야 돼요. 밑에서 받쳐주는 어떤 물량이 없으면 흘러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한 윗꼬리들이 잡혀가고 있고요. 여기에 들어온, 이 자리에 들어온 이 거래량은 도대체 누구 주머니에 들어가 있느냐 이거죠. 그죠? 누군가의 주머니에는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끝났다라고 하면 나와야 되는데 도망갔어야 되는데 도망가는 적이 없어요. 관심 갖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종목을 내가 만약 공략을 해보겠다. 그럼 조금 더 확대를 했습니다. 자, 보시면 위에 큰 형들이 기다리고 있죠. 큰 형들이 위에서 야, 올라와. 큰 형들이 이평선 얘기하는 거예요. 이평선들이 올라와 하고 있는데 밑에서 5일선이 막내예요. 막내가 가가지고 주가를 형 제가 올릴게요. 고개를 들고 있죠.
저가를 하나, 둘, 세 번째 저가 관리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5일선 근처에서의 공략이 가능하겠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렇죠. 매도가는 요 큰 형들 기준으로 3호가 아래, 그죠? 이렇게 잡으셔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자꾸 공부를 하시면 하실수록 내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가져다가 대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대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입을 해가지고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렌텍 분명하게 우리가 한 번은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이 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네올매매짜리도 나왔죠.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위의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이 찬 데가 지금 발견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그렇죠. 공략할 수 있는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다 넣어놓으시고 함께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이에요. 포메탈. 저는 이 포메탈 그러면 자꾸 포메리안이 생각이 나는데 네, 제가 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강아지를. 예. 포메리안이 자꾸 생각이 나는 종목, 포메탈을 준비했습니다. 요 놈은 제가 여러분 추세를 한번 그어봐 봤어요. 자, 고점과 고점을 이어주는 거죠. 이어주세요. 예. 그리고 저점과 저점을, 단기 추세를 또 한번 그어주시고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요. 요렇게 추세만 맞으면 자꾸 힘의 가리를 못 써요. 그러면, 추세 아래에서는 초심자분들 매매하시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안 하는 거예요. 추세 밑에서는 아우 안 해. 난 추세 위에 있는 것만 할 거야. 이렇게 기준 잡으시면 돼요. 자, 그랬더니만 너는 도대체 유통주식수가 얼마니? 그래. 야, 그러면 여기에서는 얼마고 여기는 얼마고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었을 때 어느 정도의 거래가 이루어졌는지를 체크를 하는 거죠. 도망간 게 없네. 어머, 누구 주머니에 들어가 있을까? 만약에 누군가가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단기 추세를 이렇게 돌려세울 수 있다, 없다? 없다. 변곡점이 이미 지금 두 군데가 생겨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러면 누군가가 관리를 하고 있네. 오케이, 나 이거 관심 종목에다 넣어놓고 내가 공부하고 있는 것들 뭐예요? 이거 주매, 이거 주매 요거를 대입을 해가지고 한번 보겠다. 차트를 조금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추세 똑같은 추세예요. 딱 봤더니 어때요? 추세를 뚫으려고 노력을 했다가 추세를 맞으면은 반등이 나오고 추세를 또 맞으면 반등 계속적으로 추세를 지지받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상단의 추세와 하단의 추세 사이에 주가가 갇혀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 폭이 얕아지면 얕아질수록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괴리율은 작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분할로 따다다다닥 얼마나 쉬워요. 그리고 나서 어디가 지금 매도가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그렇죠. 추세 라인을 첫 번째 저항값으로 보는 거예요. 아, 네가 계속 이 추세를 맞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려오니까 그 추세 라인에다가 일단은 나 수익 실현할래. 이렇게 해서 난 짧게 보겠어. 아니면 추세를 뚫고 올라가는 것까지 확인하겠어. 여러분들이 각자의 투자 성향에 맞게끔 어떻게 해요? 대응 전략을 만들어 놓으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단기면 단기, 장기면 장기.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조금 더 확대를 해서 가지고 왔어요. 오늘 오전 차트입니다. 오늘 오전의 차트예요. 자, 보시면 우리가 조금 전에 공부했잖아요. 이거 추매. 자, 거래량, 단기 추세, 그죠? 그리고 이 꼬랑지들. 우리 이 꼬랑지들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맞죠? 이 꼬랑지를 보면서 뭘 알 수 있다? 이 종목을 핸들링하고 있는 세력이 구세력인지 신세력인지 우리가 100%는 아니지만 가늠해 볼 수는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보실 때는 뭐예요? 구세력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운영되는 방식들을 보고 지금 현재 5일선이 위에서 올라와 땡겨주고 있죠? 21선 밑에 있어요. 이격은 좁혀졌고 위에서 단기 입형이 끌어당기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241선을 돌파하고 지지를 받는다라고 하면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패턴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손절 라인 딱 잡고 그죠? 2차 이렇게 라인 딱 잡고 나서 이 구간에서 대응을 하면 되겠죠. 여러분이 조금만 공부하시잖아요. 혼자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라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고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께 그 매매 기법 자료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막 보내드렸더니 그냥 막 아무거나 다 매수한 거야.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예. 네, 안 돼요. 맞는 키가 아니에요. 그죠?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거 충해. 이거를 기준을 먼저 잡아놓으셔야 된다니까요. 자,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여러분들이요. 박태환이한테 가가지고, 한 시간 동안 또는 두 시간 동안 특급, 개인 교습을 받으셨어요. 수영. 두 시간 딱 개인 교습 받고 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해가지고 딱 그 요약집을 딱 받았어요. 혼자서 가갖고 접영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박세리한테 가가지고 여러분들 골프 좋아하시죠? 네. 박세리한테 가갖고 두 시간 동안 개인 레슨 받았어요. 그러면 뭐 저는 골프를 안 쳐갖고 잘 모르겠는데 뭐 몇 번 아이언 가지고 빵빵 날리고 이거 하실 수 있어요? 안 된다니까요. 수영은요 음파 음파 이거부터 연습하셔야 되고 골프는 뭐 똑딱이 요거서부터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단계별로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그거 한 가지만 알고 있으면 다 될 것처럼 무섭게 달려드시니까 안 된다고요. 뭐예요? 이평선, 거래량, 추세선, 매직기간에 대해서 반드시 공부를 하셔라. 기준을 잡아놓으셔라. 그리고 나서 이거 잡아놓으신 다음에 공부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어떤 거 알려드리는지 아세요? 손절이에요, 손절. 손절을 할 줄 모르면 주식 매매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스키 타실 때요, 예전에 스키장 가면 뭐 배워요? 넘어졌다가 일어서는 것부터 배워요. 처음부터 이렇게 막 이렇게 슬라럼 타는 거 안 배우잖아요. 그죠? 넘어졌을 때 일어나는 방법을 배워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손절을 먼저 배워 놓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러한 기준 없이는 이 험난한 주식 시장에서요, 살아남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공부하시면서 매매를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내울 매매예요. 내울 매매. 항상 말씀드리고 지금 제가 유튜브라든가 다른 쪽에서 영상 찍어갖고 여러분들께 올려드리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필살기 10개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안 필요해요. 자잘한 자동차 10개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멋진 자동차 하나만 딱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죠. 맞죠? 어. 집 그냥 고만고만한 거 한 5채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정말 좋은 집 하나 딱 하나 갖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매매 기법도 마찬가지예요. 10개가 필요가 없다. 뭐예요? 한 가지만 제대로 하셔라. 그러면 여러분들 얼마든지 혼자서 매매할 수 있다. 제가요, 여러분 이거 뭐 하루아침에 이거를 찾아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딱 자다가 눈 딱 떴더니 내울 매매 만들었겠어요?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와 손절과 망절과 상장폐지까지 먹어가면서 찾아낸 매매 패턴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 일정 기간 동안 딱 기초학습 딱 끝나고 나면 딱 배워놓으시잖아요. 아이고, 여러분 정말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 있어요. 직관적이고요. 선 세 가지만 그으면 끝이 나고요. 심리적 우위에서 매매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다. 제가 예전에 얼마만큼 힘들었었는지 오프라인 강의 오셨던 분들한테는 말씀드렸었어요. 제가 어떠한 사업을 했었고 어떻게 큰 돈을 벌었다가 어떻게 해서 날려먹고 다시 어떻게 재기를 하고 얼마만큼 힘들었었는지 그때 저를 살려준 게 이 내울 매매. 아시겠죠,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도 꼭 기억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해서 우리 노란톡방에서 지금 현재 우리 김사부님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공부하실 수 있게끔 서포트를 해드리고 있는데 공부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잡아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정도면 기초 체력 됐다. 오케이. 매매기법 한번 해보세요. 단 한 주씩. 한 주씩 최소 10번은 매매해보시고 비중을 태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서부터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릴 테니까 휴대폰 준비하시고요. 바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노란톡방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처럼 기초부터 차근차근 다지러 가봅시다.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고요. 저희 방송 시간 50분 동안만 이 방 열어드립니다. 바로 휴대폰 꺼내셔서요. 카메라 앱 실행하셔가지고 이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네모난 QR코드를 잘 스캔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네모난 부분이 휴대폰 화면 안에 들어가도록 요리조리 가져다 대시면 인식이 될 거고요. 인식이 됐을 때 이 노란 링크가 나타날 겁니다. 화면에 뜬 노란색 링크 클릭하셔서 카톡방 입장하시면 되고 이때 비밀번호 걸려 있는 방이니까 기억하세요. 7788 참여 코드입니다. 방송 외시간에 입력하시면 맞지 않다고 나오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7788 입력하고 입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QR코드를 다루기가 좀 힘든 분들은 문자메시지 아날로그 방식으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는 100원에 유료 통신료가 청구가 되고요. 샵 3772번입니다. 샵 3772번 저희 이데일리 TV 문자 번호로 이정혁이라고 전문가 이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를 메시지로 전송해드립니다. 이 메시지 클릭하셔서 마찬가지 방법 7788 비밀번호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전문가님께서 자기만의 기준을 세워라, 그리고 매매에 앞서 공부부터 해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매수권은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매도는 어떨 때 해야 되는지 이 기준조차도 잘 못 잡겠다 하는 분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부터 전문가님의 기준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 강의 통해서 힌트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정혁 전문가님 다시 나와주세요. 네, 그 잠깐인데 못 기다리시고, 예, 우리 빠박이 매니저 보고 싶어져가지고, 예. 지금 제가 우리 노란톡방에서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한테, 자, 고수님들, A라고 하는 종목 라인 잡아보세요. 자, B라고 하는 종목 째려보고 있습니다. 고수님들, 기준 캔들 잡아보세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 제가 말씀드리는 고수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저와 함께 공부하신 지 3년이 넘으신 분들이에요. 이분들 실력이요, 정말 어디다 내놔도 아마 뒤처지지 않을 겁니다. 근데 직업들이요, 우리 예, 현우님은 군인, 그렇죠? 네, 이름 본명은 말씀 안 드릴게요. 군인, 뭐 개인 사업자, 그러니까 사무실에 앉아서 하시는 분들이 생각처럼 많지가 않아요. 직업 군인인데 예, 공부하신다니까요. 엄청 잘해요. 예. 자,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루에 한 시간 아니요, 10분. 매일같이? 아니요. 필요한 시간대에만 공부해보세요. 주말에요. 잠깐 버스 기다리시면서, 차 기다리면서, 아니면 누구 친구 기다리면서 한 번씩만 체크 한번 해보세요. 분명하게 나아질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가 어떠한 스타일의 투자 성향을 갖고 있는지를 배워놓으셔야 돼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그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만 딱 알고 계시면은요, 없어요. 예, 그냥 공부한 거 대입해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성향인지 장기적인 성향인지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번에 10월 중순에요, 마라톤 대회, 모사에서 나눔, 예, 하는 그 마라톤 대회가 열리는데, 그거 신청했거든요. 저는 10km, 예, 달리기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요, 거기에다가 풀코스를 뛰겠다라고 신청하면 저하고 맞나요? 안 맞나요? 저는 못 뛰어요. 10km도 정말 진짜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뛰어야 되거든요. 예. 네. 저는 저에 대한 스타일을 아는 거죠. 아, 나는 풀코스는 못 뛰어. 10km도 나한테는 부담이지만 도전해볼게. 이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주식 투자를 하실 때에 내가 단기적인 선수인지 장기적인 선수인지는 반드시 체크를 하셔라. 말도 안 되게 나는 단기적인 성향인데 장기주의에 들어가서 안 간다고 왜 이렇게 안 가냐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본인이 아, 나는 어떤 스타일인지 예를 들어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A라고 하는 종목을 샀어요. 매수를 했어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가 됐어요. 잠이 안 와요. 에. 이런 분들과 마이너스 한 4% 정도 빠져도 괜찮아. 심리적으로 막 위축이 안 돼요. 이러는 분들과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반드시 본인에 대한 투자 성향을 체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요, 여러분, 예전에 아마 저를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보험사에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근무했었고요. 치킨 사업도 했었고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사업으로 해가지고 또는 직장 생활을 해가지고 받는 그 급여만으로는 어렵더라고요, 삶이. 그래서 작은 금액 가지고 맨 처음에 주식을 시작을 해봤는데 하는 족족히 그냥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속이 상해서 막 정말 밤에 막 깡소주도 마셔보고 안 좋은 생각도 해보고 정말 많이 그랬습니다. 상장 폐지를 몇 번을 딱 먹어보니까요, 와, 정신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랬더니 다 비슷비슷한 얘기인데 다 같은 이야기들인데 뭐예요? 내가 그 관련되어 있는 기준이 없었던 거예요. 수강료요. 제가 다 납부했습니다. 제가 다 손절해봤고요. 제가 다 망절해봤고요. 정리매매 당해봤고요. 다 해봤어요. 네. 여러분들
오셔서요. 의지만 가지고 공부하러 오세요. 일정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기초학습이 딱 이루어지면 바로 매매 기법이요. 알려드려도 딱 한 가지만 쓰실걸요. 신발과 마찬가지예요. 의상과 마찬가지. 여러분들 신발 많죠? 옷 많죠? 내가 근데 자꾸 신게 되는 신발들 있죠? 옷 있죠? 매매 기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매매하실 수 있게끔 충분한 학습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오픈방으로 우리 노란톡방으로 꼭 입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오전에 장전에 우리가 매매를 진행을 했을 때 제가 분명하게 노란톡방에서 말씀드렸어요. 째려보고 있습니다. 우리 그 전날에는 뭐였어요? 두산 이후비였죠. 째려보고 있습니다. 자, 대기매수 대응 시작하겠습니다. 뭐예요? 대기매수가? 종목을 하나를 딱 골라놨으면 여러분들은 예전에 이렇게 막 움직일 때 막 따라 들어가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밑에다가 걸어놓고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죠? 위에서 이 지금 현재가에 대응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비중, 내가 한 종목에 100만 원이 들어간다. 그럼 100만 원 다 매수하나요? 매수 안 해요. 오늘 오전에도 나눴죠. 자, 들어갈 비중의 절반만 지금 이 가격으로 대응하시고 나머지는 시초가에다가 걸어놓으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체결되고 올라갔어요. 수익 챙기셨다니까요. 이렇게 지뢰를 설치를 해놓으시면은요. 이 중에 하나는 걸립니다. 그죠? 하나는 걸려요. 그러면 체결이 되고 나서 나머지 것들 체결이 안 됐다라고 하더라도 체결된 부분은 올라가서 매도를 예, 매도가 설정해놓은 가격에서 매도가 되면 수익금 챙기는 거예요. 그러면 오전에 벌써 수익으로 스타트를 끊으니까 기분 좋죠. 날씨처럼 좋은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하실 수가 있어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장기술에 불과해요. 여러분들이 모르셨기 때문에 못하신 거지 아시는 분들은요. 초등학생들도 할 수 있어요. 네. 70, 80 어르신들이요. 다 할 수 있어요. 더하기 빼기만 하실 줄 알면 돼요. 더하기 빼기. 아시겠죠?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분할 매수를 하기 위해서 종목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어떠한 종목을 골라낼 거냐. 그죠? 의미 있는 거래량을 찾아야 된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요.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이야기해라. 저는 거래량이라고 봐요. 네. 왜? 거래량은 항상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속일 수가 없어요. 자, 의미 있는 거래량 찾는 방법 계속 말씀드리죠. 지금 이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요. 예. 네. 오늘 돈 버신 거예요. 자, 키움증권 기준으로 영하나 창을 열면은 키움 현재가가 딱 뜹니다. 가운데 딱 보시면 주식수가 있죠? 주식수를 마우스로 클릭을 한번 딸깍 누르잖아요. 그럼 얘가요 이렇게 바뀌어요. 유통주식수로 바뀝니다. 유통주식수로 바뀌었다는 건 뭐예요? 임원들 뭐 최대 주주 막 이런 물량들 싹 빼고 실제로 지금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유통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준을 얘로 잡으실 거예요? 얘로 잡으실 거예요? 어떤 투자자가 저거를 기준으로 잡겠습니까? 맞죠? 유통수로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중에 과연 몇 프로가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느냐를 찾아내는 거예요. 왜? 개인들이 사봐야 얼마나 삽니까? 반드시 동반이 돼요. 그 의미 있는 거래량을 찾아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매번 영화나 창을 켜고서 이거 딸깍딸깍 누르기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알려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차트에다가 유통주식수를 체크하는 방법이에요. 자, 키움증권 기준으로요. 여러분들 요 그 이 기본 차트에다가 마우스 우클릭을 딱깡 누르시면은 타이틀바 편집이라고 떠요. 타이틀바 편집을 딱 누르시면은 이렇게 표시할 지표 선택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유통 주식수를 딱 클릭을 하시고요. 요 검정색 화살표를 딱 누르시면 얘가 여기로 싹 들어와요. 그죠? 그리고 나서 적용을 누르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그 다음서부터는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 차트에 네, 유통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편안하겠죠. 한눈에 확 들어오는 거겠죠. 그죠? 얼마든지 가능해요. 오프라인 오시잖아요. 여러분 오프라인 강의 오시면은 제가요 설정하는 거 하나하나 다 알려드리고 함께 매매하면서 공부하고요. 그분들이 이제는 종목을 찾아와요. 네. 여러분 너무너무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대기 매수를 해갖고 거래량 딱 해갖고 추세 딱 해갖고 변곡점 딱 해갖고 대기매 딱 잡았어요. 매도해야 되잖아요. 매도를 잘 못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초심자는요. 항상 말씀드려요. 초심자 기준 몇 프로? 5%, 7%, 10%에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해갖고 따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수익은 줄 때 챙기는 겁니다.
아시겠죠? 나 오늘 상한가 먹었어. 매도 안 했는데. 나 오늘 상한가. 야, 내가 오늘 저녁에 소주 한잔 살게. 다음 날 왔더니 갭으로 빠져서 시작해요. 그것처럼 미련한 게 어디 있습니까? 맞죠? 해서 여러분들 이 자동 매도를 반드시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자, 키움증권 기준 0624 창이에요. 열면 잔고 탭을 딱 클릭을 하시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나타날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를 딱 클릭을 하면 스탑로스 기능은 내가 설정해 놓은 금액대에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트레일링 스탑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어떤 거냐 그러면 상한가를 딱 갔어요. 근데 상한가가 갑자기 풀리는 경우가 있죠. 야, 근데 이거 풀려갖고 10%까지 빠지면 아깝잖아요. 야, 그래서 너 오늘 최고점을 딱 찍고 3% 빠졌을 때, 2% 빠졌을 때, 5% 빠졌을 때 내가 설정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빠졌을 때 매도해 라고 하는 게 트레일링 스탑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복잡하니까 요 스탑로스만 알고 계셔도 돼요. 이익 실현의 체크,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매입 단가, 평균 기준가, 그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내가 몇 프로, 5%, 7%, 10% 또는 내가 설정해 놓은 금액대에 도달을 하면 매도해라. 시장가로 할지 뭐로 할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량에 몇 프로 넣어라. 조건 추가 딱 눌러놓으시잖아요. 여기 나와 있죠. 며칠이에요? 90일 동안. 90일 동안 여러분들 운전을 하시던, 훈련을 하시던, 업무를 보시던, 아이를 돌보시던, 뭘 하시던지 간에 주가가 거기에 딱 도달을 하면요. 매도가 돼버려요. 이거요. 증권사에서 무료로 여러분들 서비스 해주는 겁니다. 이거 탭이 있어요. 모르시기 때문에 못하신 거라고요. 자, 휴대폰이요. 휴대폰에도 있어요. 자, MTS라고 하죠. 주문. 탭을 딱 누르시면 위에 자동감시 주문이라고 있어요. 딱 클릭해갖고 내가 원하는 종목들 딱딱딱딱 체크해가지고 얼마의 매도, 얼마의 매도, 몇 프로, 얼마의 몇 프로 매도, 얼마의 몇 프로 매도 다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편하세요. 내가 계속 보고 있는다라고 해서 안 올라간다니까요. 그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매도를 설정을 하시고 초급자는 몇 프로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5%, 7%, 10%. 남들 다 수익 내고 추격하는데 혼자서만 아이고 아까 매도 못했어요. 혼나요 저한테. 혼납니다. 네. 그만두세요. 아니 그 피 같은 돈 가져다가 왜 그렇게 하세요? 네. 어떤 사람이 그 종목의 최고점을 맞출 수가 있을까요? 힘들어요 여러분. 수익은 줄 때 챙겨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반드시 여러분들 꼭 기억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제가 매번 방송에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도 따라하시기 힘드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노란톡방에 오시면 우리 김사부님 정말 확 실력 아시죠? 여러분들 노란톡방에 계시는 분들은 아마 인정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께 시황이라든가 뉴스라든가 좋은 종목들 공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참여하시면 분명하게 지금보다 레벨업 되실 겁니다. 네. 오시기 바래요. 해서 지금서부터 여러분들 노란톡방 안내해 드릴 테니까 휴대폰 다시 한번 준비하시고요. 지금서부터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투자에 대한 기준이 좀 잡히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정용 매니저님의 강의 내용 들어봤고요. 조금 더 많은 공부 원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에서 꼭 함께 보시기를 바랄게요. 두 가지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립니다. 노란톡방 입장법, 휴대폰으로 QR코드 스캔하는 법을 안다 하시는 분은요. 스마트폰으로 이 QR코드 지금 띄워드리니까요. 이 부분을 인식을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가져다 대시면 노란 링크 나타나고요.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노란톡방 연결됩니다. 입장도 무료고요. 운영도 무료로 되는 방이니까 들어오셔서 강의 자료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기초 탄탄하게 공부 같이 해보자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7788 입력해야 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비밀번호는 7788입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샵 3772번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료 문자 번호고요.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성함만 간략하게 적어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이정혁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그러면 저희가 메시지로 링크 발송해드립니다. 링크 클릭하고 마찬가지로 7788 참여 코드 필요합니다. 지금 오늘 11시 50분까지 입장 열려있는 방이니까요. 얼른 서둘러서 들어오시기를 바랄게요. 네, 이렇게 이정혁 차트 매니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연휴 이후에는 또 오프라인 강의 계획까지 있다고 하니까 특히 지방에 계신 분들, 매니저님 보기 힘든 분들 얼른 들어오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거 추매, 이 내울매매 기법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다시 나와주세요.
자, 여러분 지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빠르게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 시간이 저는 부족해요. 그래서 오프라인 강의를 그래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3시간, 4시간 동안 쉼없이 달려갑니다. 자, 보시면요 여러분. 네올 매매 기법 아들에게만 알려주려 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아들, 딸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하단에 침수 구간이 나오고 상단에 화살표가 생기고 그 이후에 5%, 7%, 10%에서 절반을 매도한 다음에 나머지 물량 갖고 따라가는 매매 패턴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차트를 실질적으로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종목은 바텍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보시면요. 우리가 이것 추매를 공부를 하면 이것 추매 공부한 내용을 아래에다 대입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럼 이평선이 눈에 들어오고요. 그 기준을 잡아드려요. 그리고 나서 저점들, 이렇게 저점이 확인이 된단 말이에요. 우측으로 상승 추세, 우측으로 상승 추세. 오케이. 그러면 이러한 종목들을 이제 뭐예요? 동시에 물이 찬 자리를 찾는 거예요. 아래 칸에 보조지표가 있는데 이 보조지표를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홀딩. 자, 5%, 7%, 10% 매도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물찬 자리가 또 나왔었죠? 요날요? 어제, 그죠? 그제죠? 이거 어제 차트니까요.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하고 어떻게 돼요? 5%, 7%, 10% 매도하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정말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는 패턴입니다. 다음 종목 볼게요. 자, DDMENF입니다. 자, 마찬가지죠. 저점 확인하시고요. 고점 확인하시고 변곡점 확인했어요. 오케이. 저점에다 라인 하나 딱 그어놓고 이거 춤에 공부했으니까 뭐예요? 오, 야, 뭐야. 내가 대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도 어제 그제도 자리가 나왔죠?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리들이.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충분하게 할 수 있는데 이 화살표가 뜨면 뭐라고요? 홀딩하는 거예요, 홀딩. 아시겠죠? 자리들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혼자 물찬 자리에서 매수하는 거 아니에요. 보세요. 여기 혼자 물차 있어요. 여기 혼자 물차 있어요. 여기 혼자 물차 있어요. 혼자 물차 있는 자리에서는 매매를 중단한다. 매수하지 않는다. 그 기준을 반드시 잡아 놓으셔야 돼요. 자, 다음 종목이요. DNC 미디어입니다.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 저점 확인, 여기에서 저점 확인 되었죠. 오케이, 저점 확인 별표. 추세, 오케이, 확인됐어요. 라인 딱 잡아놨죠. 이평선 확인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 다음서부터 뭐예요? 물찬 자리 찾는 거예요. 야, 여기 혼자 물 찼네. 아우, 매수할까 말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안 하는 거예요. 왜? 혼자 물 차 있잖아요. 어머.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홀딩.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해서 따라가는 거죠. 그죠?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 있는 패턴이에요. 단, 이평선과 저점, 추세를 반드시 대입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종목이에요. 오이 솔루션. 아유, 이거 이런 종목.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 공부했던 패턴 그대로 나오잖아요. 이러한 꼬리들. 그러면 기준 캔들, 기준 이평 딱 오는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된다? 한 주라도 한번 도전해보자. 자, 혼자 물 찼어요? 매수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죠? 또 여기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하고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죠. 저점 라인 잡혀 있으니까 화살표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따라가는 겁니다. 너무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볼게요. 애니젠이에요. 애니젠. 자, 보시면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상승할 때 여러분 이런 자리들을 조심하셔야 되는 게요. 이런 자리들. 이러한 자리들을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일반적인 흔히 얘기하는 리딩방에서 이러한 자리들에서 추천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요. 볼린저 밴드의 상단이 있어요. 자, 주가가 올라가다가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딱 치잖아요. 치면은요. 이 상단을 뚫을 수 있는 확률이 100개 중에 몇 개예요? 두 개. 통계적으로 나온 거라니까요. 과학적으로. 네. 이 두 개에다가 여러분들 배팅하실 거예요? 물론 뚫으면요. 날아갑니다. 날아가요. 지구 끝까지 날아가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퍼포먼스가 되죠. 자, 여러분 보셨습니까? 제가 추천드린 게 지금 다시 VI가 발동 걸렸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이 두 개짜리에다가 여러분들 배팅하지 마시고요. 내려오는
눌림목을 잡는, 즉 횡보하는 구간에서도 내월매매는 먹힌다. 오케이, 횡보하고 있어요. 찾는 거예요. 혼자 물찬 자리 안 해요, 안 해요. 혼자 물찬 자리 매수 안 해요, 안 해요. 오, 뭐야, 뭐야, 뭐야. 위의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올딩, 그죠?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내려와요, 내려와요. 내 평단에 왔을 때 추격을 하든지 아니면 남은 물량 여기서 던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나는 얘 수익 종목으로 빼놓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이거요, 여러분. 정말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이걸 찾아낸지 아십니까? 책에서 안 나와요. 유튜브 강의요?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네. 정말 하나씩 바꿔가면서 몇 번의 손절, 정말 몇 번의 망절을 다 해가면서 찾아낸 수치입니다. 이거를 가져다가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셔서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기초가 잡혀 있어야 돼요. 이거 그냥 이거 그 자료 그냥 딱 드린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가셔갖고 다 수익 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돼요. 공부하셔야 돼요. 기준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요, 사이버머니로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아시겠죠? 오히려 가족들한테 그럴 것 같으면 가족들한테 쓰세요. 아니면 저기 그 어린이 재단, 부르유 도끼 이런 데다가 좀 내시고요. 아시겠죠? 공부하시기 바래요. 공부하셔서 여러분들 지금보다 분명히 더 나은 삶을 영위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함께 공부하실 분들 마지막으로 우리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릴 거고요.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여러 명의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자료 올려드리고 종목 관리해 드립니다. 또한 개별 종목에 대해서 대응 영상 제공은 제가 따로 해드릴 거예요. 이슈가 있는 종목들, 그리고 주기적인 오프라인 학습이 이루어진다. 자, 오픈방 입장하시는 방법 안내해 드릴 테니까 지금서부터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 가지 종목 사례들을 들어서 내월매매 기법 알려주셨는데요. 더 많은 종목 사례들 그리고 기법 강의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참여 코드 7788 걸려있는 노란톡방 들어오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QR코드 지금 화면 아래쪽 오른쪽에 네모나게 나가고 있죠. 이 부분을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카메라 어플을 이용해서 촬영을 하듯이 가져다 대보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어플 가져다 대시면 화면에 노란 링크가 나타날 거고요. 그 링크 클릭하시고 바로 카카오톡방으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올 때 참여 코드 7788이라는 거 저희 방송 중에 마지막으로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로 들어오는 방법도 있죠. 샵 3772번이고요. 100원의 유료 문자 비용 발생합니다. 보내실 때 어떤 내용이든 적어 보내도 괜찮지만 이정혁이라고 우리 전문가님 성함 석자 넣어주셔야 키워드로 인식이 되고요. 저희가 자동으로 문자 메시지 발송합니다. 링크와 함께 들어오시는 법 친절하게 설명이 전송이 될 테니까요. 잘 읽어보시고 들어오시고요. 마찬가지로 7788 비밀번호 필요하고 마찬가지로 무료로 운영되는 방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오늘도 히든 종목 한번 공개해볼까요? 전문가님 바로 알려주시죠. 자, 여러분들 이 히든 종목은요. 감으로 매매하지 마세요. 대응 전략 노란톡방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어머어머 나 무조건 살래. 아니에요. 분명하게 타점 잡아가지고 공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입니다. 바로 영우 DSP가 되겠습니다. 지금요, 여러분. 삼성과 두산 로봇 강화 기대감에 주목을 좀 받았던 종목이죠. 그런데 힘의 가리가 없어요. 힘의 가리. 네, 왜 그러냐 이거지. 조정 구간이다. 오히려 이럴 때 공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고 있는 호랑이 등에 올라탄다고요? 달려가 주면은 땡큐지만 달려가다가요. 쑥 뒤 딱 돌아본 다음에 나 잡아먹으면 어떡해요. 그죠?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이 종목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눈 크게 뜨시고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어요. 차트는 어떻게 본다? 길게 보시는 거예요. 길게. 그래서 최고점과 현재 주가의 위치를 보시고요.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한눈에 들어오죠. 어머어머어머어머 뭐야. 왜 여기에서 이렇게 큰 거래가 터졌어? 알았어. 너희들 지금 슬슬 잠수에 있다가 올라올 때가 되었구나 라고 하고 나서 이제는 조금씩 좁혀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차트를요. 자, 이렇게 한번 열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고점에서 고점을 이어주고 고점을 이어주는 추세를 하나 그어봤고요. 중요한 라인에다가 제가 지지와 저항선을 두 가지를 싹 그어왔어요. 그랬더니 눈에 확 들어오죠. 어디예요? 첫 번째 변곡점이 발생한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변곡점 우리 공부했어요. 자, 두 번째 변곡점이 확인된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어머. 그런데 아까 공부한 대로 가는 거예요. 유통수 확인하시고요. 거래량 확인하시고. 거래량 확인하시고. 날짜 확인하시고. 그죠? 이평선. 241선이 위에서 쭉 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61선과 21선 가운데 있네요. 뭐예요? 이격. 오케이. 공부한 거를 하나씩 대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점을 체크를 했는데 뭐가 나타났어요? 위의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찬 자리가 나왔었네요. 내울매매 한번 적용이 된 종목은 뭐라고요? 또 나온다. 그죠? 여기에서 내가 놓쳤어요? 오케이. 그 다음 자리를 난 노리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차트를 조금 더 확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빨간색으로 그어놓은 자리는요. 최종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라인을 잡아놓은 거. 어떨 때에는 그 자리가 손절 라인이 될 수도 있고 2차 매수 구간이 될 수도 있겠죠. 자, 보시면요, 여러분. 중요한 라인대에다가 지금 빨간색으로 선을 그어왔는데 요 자리만 맞으면 무언가 의미 있는 라인이 지금 잡혀있는 게 확인이 돼요. 이렇게까지 라인을 잘 잡아가는 이유는요. 세력들도 평단이 있거든요. 이 평단 관리를 하는 겁니다. 평단 관리. 아시겠죠? 그래서 이 평단 관리를 할 때에 얘네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평단을 정확하게 맞추기는 힘들겠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10%권에서 우리가 추격을 한다라고 하면 따라갈 수 있어요. 조금이라도. 아시겠죠? 그래서 요 라인과 요 라인대들, 요렇게 중요한 라인대들을 설정을 해놓고 이 자리에서 공략을 한다라고 하면 분명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종목이고요. 아직 정확한 어떤 호재 뉴스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뉴스 나오잖아요, 여러분. 늦어요. 늦습니다. 이미 상승을 해버리기 때문에 늦어버리거든요. 미리 들어가서 자리 깔고 앉아있는 거. 반드시 한 번은 돌아옵니다. 그죠? 돌아서 분명히 올 거예요. 자금이 이렇게 돌다가요. 한 번은 들어올 거예요. 결코 그냥 없어질 만한 섹터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월봉이에요. 월봉을 보시면 지금 현재 거래량을 한번 체크해보세요. 여기에서 이만치의 거래가 터졌어요. 이 자리에서. 이렇게. 그죠? 아니, 이 고점에서 터졌다라고 하면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니들 해먹고 나갔구나. 아니죠. 그죠? 충분히 수상한 종목이기 때문에 좀 더 타이트한 내용은 우리 노란톡방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DSP 친환경 로봇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고요. 충분한 매집 기간이 흘렀고 최근에 변곡점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기 시작했다 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나무가예요. 나무가도 마찬가지로 현재 주가의 위치 차트 길게 해놓으시고 꼭 확인하시기를 바라고요. 중요한 라인을 두 군데를 잡아왔어요. 이 라인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자리는 뭐다? 손절 또는 2차 구간이 된다라고 해서 지금 이 라인대에서 이 저점만 지켜준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분할로 대응할 수 있어요. 올라갈 때 매수하지 마시라니까요. 올라갈 때 매수하지 마세요. 내려왔다가 이 자리에서 지금 현재 쌍바닥을 만들어준다라고 하면 더더욱이 진입 타이밍은 명확해지는 거죠. 그죠? 아래에다가 중요한 라인 잡아놨기 때문에 이 자료들 영상으로 통해가지고 여러분들 노란톡방에서 같이 한번 다시 공부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 자리에다가 대기 매수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남들 올라라 할 때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내려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꼭 기억해 놓으시고 혹여라도 지금 슈팅이 나와서 올라갔다? 네, 그럼 보내주면 그만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나무가 이렇게 라인대가 지금 잡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구간 내에서 우리가 분할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함께 하실 분들은 노란톡방 집중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오늘 오전의 차트죠. 오전 차트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라인들 여기 이렇게 기준 잡고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 월봉상에서도요. 저점 라인 지켜가고 있죠. 저점 라인을 지금 현재 이 라인의 저점을 지켜가고 있기 때문에 체크하시면서 매매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무가 높은 수익성이 예상이 되고요. 최대 실적 예상이 되는 종목이고 고점 대비 충분하게 조정을 받았고요. 현재 내울 자리까지도 포착이 되고 있다 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히든 종목 영우 DSP와 나무가 알려주셨습니다. 중요한 가격대는 선까지 그어서 알려주셨으니까요. 자세한 매수 타이밍은 노란톡방에서 확인하시기 바랄게요. 이정혁 차트 매니저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여러분의 계좌를 무럭무럭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림.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전 11시에 돌아올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